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은 충남 아산시에 제가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느낌 있는 건물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이렇게 드넓은 대지가 있고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쭉하게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실 건물은 보실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본 거니까 이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조금 해가지고 앞에 제 인트로 부분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말보다 행동 바로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건물이고 보시면은 딱 봐도 잠시만요. 살짝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폐건물 같죠. 이렇게 청운이라고 해서 101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한 3-4층 높이 정도 되는 예전 주공 5층짜리 주공 아파트 그 정도는 아니고 3-4층 정도 되는 빌라나 맨션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 건데 저기 무슨 현수막이 걸려 있네. 그리고 철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아유 발음이 이상하네. 아이고 제가 요즘에 몸살 감기로 거의 한 10일 이상 앓고 있어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발음도 새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출입 통제라고 되어 있네. 당 현장 내 무단 출입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민영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단 침입으로 고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시 형법 제 330조 적용. 주 서안 해유건설 주 아산 모종 샛들지구 도시개발산업 조성공사. 아 대략 감이 잡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저 샛들지구라는 택지지구 개념으로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도시개발산업단에서 그 전에 이제 개발이 들어가면 철거를 하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저렇게 자물쇠로 철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아, 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아, 그러면 이거 들어가 보지도 못하네. 너무 아쉽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그냥 요 주변에 폐건물, 어차피 요 폐건물이잖아. 폐건물 한 두세 군데 정도 더 찾아서 이왕 온 김에 폐건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을 다 갈아엎어놨죠?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보이고 바로 시공사 현장이죠. 시공사 사무실 현장 사무실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보이고 그리고 쭉 하고 저기 앞쪽으로 또 땅들 많이 파놨어요.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이것은 이제 아까 샛들지구 개발하면서 이 청운아파트죠. 저기도 이제 저쪽도 개발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이마트가 있네. 그래서 다이소도 보이고 여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맞아. 빠르게 폐건물을 주변에서 저 알아보았고 정말 빠르게 세 곳 정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구가 있네요. 귀엽다. 행복하게 건강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펜스가 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철근이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고 옆에 그 깽폼을 달죠. 이게 건축물이 올라갈 때 이 철근을 콘크리트 위에 심고 그리고 거기에 깽폼을 달고 거기에 이제 시멘트와 몰타를 부어서 양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 핀이 바로 깽폼을 고정시킬 때 핀입니다.
마켓들이고 지금 이게 짓다 맞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철근이 위에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저기서 쭉쭉쭉 위로 이어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가 지역 용도가 상업지역 같은데 일단은 원래 계획은 한 4층 정도 올릴 것 같았어요. 같았는데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결국은 멈췄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와, 펜스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들어가 볼 수가 없네.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뭐 겉에서 그냥 봐도 다 오픈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들어가도 뭐 휑하죠. 왜냐하면 실내 공사 자체가 안돼 있을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만 있을 거니까. 아,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대략 유측해 보면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왜 어떤 내용인지 올려드릴 텐데 아마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까 예상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폐건물로 이동하도록 하죠. 세 번째 폐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번에 엄청 크네요. 굉장히 커요. 글로리 도고. 온천 사우나 수영장 건물인데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여기 아산시에 폐건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나름 고르고 고른다고 해서 왔는데 과연 여기는 한번 내부를 들어가 볼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편함이 보이고 손소독제가 있고 여기 이제 역시나 이렇게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고 출입 금지 안내문이 있죠. 아, 오늘도 역시 야, 이세 번째도 역시 들어가 보질 못하네요. 그러면 네 번째 폐건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뒤쪽에 전경도 한번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도구온천이라고 아산시에서 온양온천과 아산온천과 함께 3대 온천인데 요 앞에도 보이시는 건물 또 폐건물이 보입니다. 이야, 폐건물이 많구나. 이 관광지가 자체가 아무래도 거의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폐건물로 향하던 중에 이렇게 또 폐가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약간 축소를 해서 확대지 확대. 축소지 축소. 이렇게 야, 앞쪽으로 이 집을 비운 지 너무 오래돼서 창문이 다 깨져 있고 시민로 106번 길 3. 앞으로 풀숲이 다나 있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야, 안쪽에 나무들이 다 자라나 있어요. 이야, 하필 또 이렇게 폐건물을 보러 가는 길에 이렇게 또 폐가를 한번 같이 또 보게 되네요. 요 안쪽에도 이렇게 집을 둘러싸고 집 안쪽으로 나무들이 다 자라났습니다. 와, 이집 자체가 보이지 않고 들어갈 수조차 없네요. 야, 진짜 이게 이것도 방치됐을 텐데, 야, 이 땅에 그래도 가치는 있을 텐데 빨리 좀 이렇게 흉물이 아닌 새로운 건물도 좀 보기 좋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폐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이렇게 펜스가 녹이 오래 쓸어 있던 걸 보니까 오래된 것 같고 아파트로 추정이 됩니다.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이 폐건물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 상권이 있는데 저기 모하미래도 아파트가 보이고 그 뒤로 용화 주공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렇게 또 폐업한 가게 여기도 이제 폐업을 했죠. 폐업한 점포들이 많은 걸로 보아서 지금 현재 뭐 여기가 이제 상권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대로변 쪽으로는 지금 뭐 폐업한 상가들 업종들 그리고 매매 임대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상권이 완전 죽었는데 바로 저 아파트죠?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현위치 매매라는 상가가 보이고 그 반대편에 5층짜리 주공 아파트 같은 백자라고 적혀 있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보입니다.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보면은 이렇게 상가가 단지 내 상가라고 하죠.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근린생활시설이자 상가인데
아파트는 이렇게 멈췄는데 상가는 또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상가는 이거 같아요. 이 건물 지금 펜스 뒤에 있는 이 건물 같은데 이 상가가랑 저 근린생활시설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저건 개인이 따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아파트 따로 이렇게 준공을 띄운 것 같고 원래는 이 건물이 단지 내 상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폐건물이 된 아파트. 야, 근데 이게 단지가 여기가 입구 같은데 이쪽에 이렇게 대로변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가 있죠? 작지 않아요. 높이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대략 한 11층, 12층 되는 것 같은데 3개동이니까 어휴 라인이 또 한 8개, 10개 라인 정도 되니까 작지 않은데 야 이게 또 어떻게 이런 아파트가 또 이렇게 해서 폐건물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4곳의 총 폐건물을 알아봤고 중간에 오다가 폐가도 한번 봤고요. 그러면 폐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존재하는 폐건물은 공식적으로 9만여 곳에 가깝다. 2016년 정부가 시행한 전국 공사 중단 건물 조사에 따르면 폐건물이나 상가는 387곳이 나왔고 공가와 폐가의 경우 전국에 89,227곳이 존재한다. 폐건물 발생의 원인의 80%에서 90%가 부도, 특히 1990년대 짓던 건물들이 많다. 그만큼 1997년 외환위기가 폐건물 생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물건의 종류로는 토지, 주택, 상가가 있겠고 토지와 주택은 공시지가가 있어요. 하지만 상가는 없습니다. 토지는 녹지, 주거, 근린, 상업, 자족, 업무시설을 모두 포함. 주택은 전원주택, 단독, 공동주택 모두 포함. 상가는 상업용도 건물 모두 포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증서의 종류로는 계약서, 부동산 거래의 법적인 보호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토지대장, 토지의 주소, 공시, 지가, 소유주 확인 가능한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확보, 소유주 저당권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종류, 매매, 사고파는 행위, 임대는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에게 임차로 빌렸으면서 또 다른 3자에게 임차로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야지 바로 시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부동산 계약의 중요한 내용, 일단은 계약 시에는 무조건 될 수 있으면 문자로 받아놓는다. 부동산 거래 시에 될 수 있으면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약상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재 내용에 따라 판결이 바뀐다. 나중에 만약에 법적 소송을 갔거나 이제 민법으로 갔을 때 이제 판례가 특약사항이 여기에 적혀 있느냐, 기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이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 물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인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기초용어 한 세 가지 정도. 용적률은 토지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높이를 말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100%에서 1500%까지. 건폐율은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넓이를 말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20%에서 90%까지. 평수 계산하는 방법.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예를 들어서 15,000제곱미터다. 그러면 15,000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계산했을 때 4,537평이 나오게 됩니다. 4,537평.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폐건물과 그리고 부동산 기초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늼 아산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치 않게 폐건물을 한번 보게 되고 연이어서 폐건물을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폐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들어갔고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주변에 온양온천역을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이렇게 소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상권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기초상식,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고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양이 아니죠. 온양온천역 주변 상권 둘러보면서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온양온천역 옆으로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렇게 상권이 그다지 이렇게 조금 활발해 보이지는 않죠. 지금 휴일 대낮인데도 이렇게 한적하다는 거.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죄다 공실로 또 남아 있는 걸볼수 있어요. 터미널 바로 맞은편 상권인데 이렇게 공실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상권이 어느 정도 죽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일단은 육안으로만 대충 봐도 재개발,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용화지구 옆으로 해서 기존에 개발을 하고 남아있는 구역들인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또 이렇게 키즈 카페가 임대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건물이 또 노후가 되어 있고 오래된 걸 한눈으로 봐도 알수 있죠. 이제 기존에 옆쪽으로 그 용화지구를 1차적으로 개발했으니까 아마 이쪽도 추가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뿐이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던 아파트, 폐건물 아파트 그 주변도 제가 볼 때는 개발이 시급하다. 그 5층짜리 정 백제 아파트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 3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거의 뭐 아파트 유통기한이 법적으로 한 32년, 뭐 30년 이상, 그리고 40년 이하가 되니까 그쪽도 빠른 재정비 그리고 재개발이 시급하더군요. 아니, 상권이 완전 죽어버려서 죄다 공실에다가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그러다가 거의 뭐 유령 도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재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야, 이 건물도 굉장히 오래됐죠. 딱 봐도 담벼락이 있는 건물이 요즘에는 이렇게 가정집이 보기 드문데, 저 안쪽에도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있습니다. 아, 이곳은 그런데 누가 봐도 가정집인데 이렇게 이발소 그 돌아가는 것처럼, 야, 가정집이 이렇게 미용실이 돼 있습니다. 어저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신기합니다. 이제 온양온천역 앞으로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이제 기존에 가장 최근에 그래도 개발된 용화지구라는 곳이고, 저기 신도 브랜뉴 아파트가 보이겠고, 용화마을이라고 돼 있고, 롯데리아, 그리고 이렇게 준주거 건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보이죠? 예, 근린상가. 그리고 저 안쪽으로 또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온양온천역이 나오고, 이곳은 이제 중소형 단지들의 아파트들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단독주택 등을 조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재개발이 이어질 것 같은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오래된 주공 아파트죠. 이제 재건축 시기가 다가왔음을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알리고 있습니다. 와우, 대한주택공사가 언제적 말인가요? 야, 정말 이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아, 용화슈퍼. 야, 진짜 예전 단지네 상가. 지금 천장이 기와장입니다. 야, 기와장 건물의 단지네 상가는 정말 오랜만에 보죠. 아, 정말 노후가 많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쪽도 그렇고. 야, 지붕이 기아장으로 된 단지네 상가,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아, 정말 추억입니다. 아, 이제 이 건물이 무너지고 또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또 들어서겠죠. 새로운 아파트가.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저 도로를 하나를 두고 건너편은 지금 이미 용화중구 1차가 개발이 됐고 이쪽으로 이제 2차 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지방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안적합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요하게 잔잔하게 마음의 위로도 없고 조금 이제 정신없는 듯한 머리도 식힐 수 있고 참 좋아요. 아, 예, 원래는 오늘 여기 온양온천역 주변을 좀 둘러보려고 했으나 앞서서 보여드린 쉐퍼스 터미널 주변의 상권, 그리고 여기가 뭐 이렇게 크게 볼 상권이 없어요. 그냥 요 뒤쪽으로 전통시장 있고 문화의 거리 있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조금 이제 준주거랑 전포경영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아파트들로 요 최근에 그나마 좀 조성된 2010년 전후 이때 조성된 상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없어요. 그 기존에 온양온천역 옆으로 해서 이렇게 숙박업소들이 조금 있고 3, 4층 건물들이 있긴 한데 새롭게 뭐 10층, 9층 이런 큰 건물들은 여기는 주변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 전세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또 폐건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부동산 기초상식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